법연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홍기 교무입니다. 원불교 소태산 대중사님께서는 아무리 큰 살림이라도 하늘 살림과 합한 살림보다 큰 살림이 없고, 아무리 큰 사람도 하늘 기운과 합한 사람같이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 살림을 해나가고 인격을 잃어가지만 하늘 살림과 기운에 합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늘 하늘과 합하는 살림꾼 되시기를 염원 드리면서 오늘은 또 어떤 천상락을 수용하시는 주인공들께서 오셨는지 인사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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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가 그냥 묵직하고 화기로워집니다.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퇴임 후 정화수도원에서 현재 정양 중인 보타원 박명재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남중교당의 교도로서 있는 휴산 윤석화 교도입니다. 현재는 퇴직을 해서 손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법연에 두 분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그 삶을 살아오신 기간이 정말 오래되셨기 때문에 수많은 인연 가운데 두 분이 법연으로 오늘 출연을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법연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우리 휘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제가 오늘 모시고 온 보타원 박명재 교무님은 남중교당에 6년간 그런 모시고 살았던 인연이 있습니다.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오늘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다른 사람의 요청이라면 이렇게 서울까지 나들이 하셔서 이 방송에 출연하신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 아마 그 특별한 법연으로 마음에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흔쾌히 보타님께서도 함께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은 보타원 박명재 원로교무님과 익산 남중교당의 휘산 윤석화 교도님 두 분 모시고 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사연과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첫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원불교와 어떻게 첫 인연이 되셨는가 하는 게 공통 질문이거든요. 부처님 기억이 나시지요? 그래도 원불교와 첫 인연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전북 남원군 수지면 호곡리 일명 홈실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네. 살았습니다. 네, 네. 그때 당시에 교당이 있었어요. 왜 교당이 있었냐 하면은 상산 박종사님 가정에서 교당을 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박씨 가문에서 거의 저희 마을이 한 150여 호가 살고 있었는데 전부 다 박씨들만 살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때 당시는 어렸을 때 회관에 간다고. 네. 그래서 회관을 자주 갔고 네. 그렇게 해서 원불교와 인연이 됐습니다. 그럼 상산 박장식 종사님과는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예, 집안 할아버지뻘 되시는 어른이세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럼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벌써 60년, 70년 전이죠. 전인데도 불구하고 예. 원불교와 쉽게 인연이 되시는 예. 그런 기연을 나고 잘하신 그 환경이 있으셨네요. 예. 그렇게 원불교가 첫 인연이 되셨고 예. 그리고 회관이라고 불리는 곳에 쉽지 않게 들락날락하게 되셨는데 예, 들락날락하고 네. 그때 당시에는 그 시골에 꼭 정초되면은 네. 어렸을 때 그 학예같이 그런 그 놀이를 했어요. 네, 회관에서 네. 모여가지고 네, 네.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교당에 안 다닌 사람도 그 마을에 네. 사는 사람들 다 와서 마을의 축제처럼 네 축제처럼 네. 그렇게 하고 놀기도 하고 제가 어려서 좀
똘똘했는지 아이 네. 노래도 좀 하고 아 네.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네. 어렸을 때 독창도 하고 또 무용도 하고 네. 그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네. 그렇게 놀았었습니다. 아. 그런 장소가 교당이었어요. 교당이셨군요. 네. 그럼 이렇게 교당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는 가족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뭐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는지.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전무출신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희 조부님이 네. 남원향교 전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골수 그야말로 유교. 아주 어른이셨어요. 네네. 아직 유교뿐이 모르셔. 그래가지고 네. 제가 하루는 자 명심보감을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네. 그 어디서 배웠냐? 저 원불교에서요. 저 회관에서 잘 가르쳐 주세요. 그거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개선편을 줄줄줄 외웠어. 외워서? 네, 외우고 네. 또 설명을 줄줄줄 외웠어. 네. 그랬더니 아 제법 잘 가르쳐 놨다고. 네. 천여각씨가 제법 잘 가르쳐 놨다. 네. 그러셔가지고 그때부터 교당을 몰래 다니기는 했어도 조부님이 간섭은 안 하셨어. 한정도 안 하시고 그렇게 됐었어요. 아, 또 워낙 유교 사상이 있으시니까 예. 그걸 또 역으로 명심보감을 통해서 이렇게 예. 한자 공부를 예. 제대로 배우고 있고 하는 것이 원불교다. 예. 아하, 아버지는 오히려 반대하셨나요? 지지하셨나요? 아니, 아버지는 저희 어떠셨나요? 아버님은 그때 당시에 그 정형섭 할머니, 상산종사님 어머님이 네. 총부를 데리고 가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대종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입교를 하셨어.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 법명이 제자 상자 박재상이세요. 네. 법사님이시고 그런데 총부를 다녀오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전무주진을 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사실은 원불교 그때 불법연구에 가보니까 너무 네. 좋아서 나도 이거로 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네. 할아버님이 원체 예, 그지요. 모시고 또 종가고 그래서 나올 수가 없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교당 다닌 것을 그렇게 반대 안 하시고. 네, 네, 네. 어쩔 때는 제가 교당 갔다 오면 문을 대문을 탁 닫아버리면 제가 네.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런 줄 알으시고 사랑에 다녀오셔갖고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가실 때도 있고. 네, 네. 딴 때는 또 담 안에다가 이렇게 집단을 이렇게 몇 개를 놔주셔. 아, 넘어와라, 여기로. 넘어오라고. 아. 그렇게 해서 교당을 몰래 다녔습니다. 그러셨군요. 교당 다니시면서 많은 추억도 있으시겠지만, 교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예. 네. 네, 그때 당시에는 정월달 되면은 그 선을 놨어요. 네. 그야말로 지금 말하면 조리강습을 한 일주일 정도 네. 그렇게 나는데, 그때 강사님으로 한산 이은석 선생님을 모셨어. 네, 네. 그런데 비문을 설명하시고 네. 교사를 설명을 쭉 하시는데 네. 특히 그때 처음 듣고 그랬는데도 막 눈물이 나오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변 입정상인가 네. 그 소리를 듣고는 아이고 나도 그렇게 서서 입정을 해봐야겠다. 아, 네, 네. 어릴 때 마음에 그렇게도 네. 해보고 그 비문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저희 오빠가 그때 전북대학 법대 다녔었는데 아, 네, 네. 방학 때 왔길래 이거 좀 한문으로 써달라고. 아. 그래갖고 그걸 다 책을 매주셨어. 세상에. 그걸 할아버님이 보시고 네. 아 그야 누가 썼는가. 공자님, 맹자님보다 문장이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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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렇게 저희 조부님이 그렇게 조부모님 마음을 그냥 확실하게 잡는 네, 그런 또 기회가 되셨네요. 예, 말씀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그때 원불교에 대한 발심이 확고히 터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불교와 인연이. 아, 지중아 인연은 아마 전생의 약속이셨겠죠. 그렇게 그런 집안에 나셔서 네. 그렇게 원불교와 접하시고 교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부타님은 원불교와 첫 만남이 이러하셨습니다. 아, 좀 더 출가 이야기나 또 근무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가 좀 네.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휘사님께서는 어떻게 원불교와 첫 인연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의 그 인연은 그 전타원 윤성규 종사님이 사촌 누님이세요. 아. 그 누님이 아산 김인용 종사님하고 우리 결혼을 한 바람에 네. 우리 집안 전체가 원불교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이제 두 살 때 신태인교당에 어머니가 없고 할머니가 같이 네. 신태인교당에 갔었다고 그래요. 네. 기억 안 나. 두 살 때. 두 살 때인데 기억나면 이상하신 거죠. 그랬다고 네.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는 직접 아버지 따라서 신태인교당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네. 전타원님을 인해서 우리 저희 집안에 이제 원불교에 이렇게 익숙해졌는데 네. 그 뒤에 이제 살기가 힘드니까 네. 기획이 신태교에 간 기획은 없고 네. 중학교 6년간은 한 번도 이제 간 적은 없습니다. 네, 중학교 시절에는 네, 초등학교 시절에는 뭐 네.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익산에 있는 남성 중고등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네. 그때 제가 6년간 자취를 했거든요. 아, 익산에서 혼자? 아니, 그 형하고. 형하고 같이 자취를? 자취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가면 그 당시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네. 간장, 고추장을 이렇게 얻으러 네. 그 누나댁에 갔어요. 네. 근데 누나댁이 지금 원음방송 자리가 그 누나댁이었어요. 아, 총구 앞에는 전북 원음방송 네. 그 자리가 누님이 사시던 네, 집이었어요. 어허. 네. 그리고 가서 이제 중간에 주말이든지 간장, 고추장 얻으러 가면 네. 그 장단지 열고를 퍼주는데 네. 없어요. 아. 그게 누나는 이미 다른 사람 다 퍼준 거예요. 네. 그럼 그걸 긁어서 이렇게 퍼주는 거예요. 누나 네.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야 석화야 남 줄 때는 절대 넘쳐서는 주어서는 안 된다. 없을 때 긁어서 주어야 상대방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저한테 그 말씀이 일평생 제 지금도 남을 도와줄 때는 여유있어 도와준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없을 때 도와줘야 그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게 원불교 법이다. 네. 누나가 그 말씀을 그때 하신 것이 벌써 한 40년, 50년 안 진데도 생생해요. 네. 예, 그 인연이 있고 또 아사님이 미행이잖아요. 네. 아총사님이. 네. 미행에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당시에 원대가 후기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1차 떨어지고 네. 예, 있는데 그 미행이 불렀어요. 네. 너네 집은 형편이나 또 그 네 실력이면 원대 4년 자학생이 된다. 그래서 4년 자학생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매양에 그렇게 인대 덕으로 원불교대학교를 네. 다니게 됐는데 네. 그 들어와서 교학에서 배우셨죠. 네, 네, 네. 네. 그 송천은 교수님이 네. 그때 저를 가르치시는데 일상생활 요법 가운데 감사생활을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지 않는 설명을 하시는데 네. 그게 가슴에 딱 전복했어요. 성장 과정에 얼마나 부모의 원망, 그렇죠. 저희 형제가 10남매라. 10남매요. 아들다 딸다. 그게 우리 집은 왜 형제가 많나 이게 불만이 많았어요. 네. 무슨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네. 그런데 그 송천 소장님이 그걸 설명을 쭉 하시는데 그게 가슴에 확 막혔어요. 그래서 그 수업 끝나고. 그 교회 원불교 학생에 네. 네. 그걸 찾아가서 회원에 가입해서 네. 그때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을까지 했는데 네. 회장 하면서 아마 그 전교생이 그 당시만 해도 1200명이에요. 1200 원광대학교 네, 전체가 전교생이 네, 한 학년 300명 뽑으니까 네. 300명이 다 안 오잖아요. 네. 그 인원 중에 제 회장이면서 모교법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회에. 네, 네. 근데 100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만드는 거거든요. 와, 대단하네. 그러니까 그때 버스 한 대 했고 그 등사로에 밀어 가지고 그런 데 막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학교에 들어오니까
들을 때부터 순환 총장님이 이뻐했어요. 네. 학생이니까. 그러겠죠. 그 4년 양학생으로 들어왔고. 그거 또 원불 활동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이뻐했어요. 네. 그때 그 당시 학장이셨거든요. 총장 아니라. 네. 학장이신데 불구하고 목요부패에 참석하셨어요. 총장님이. 아, 그렇게 많이 실어주신 예. 거네요. 그 인연으로 제가 총장님 은혜를 입어서 네. 28에 최연소 교수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하면서 호남 교육연합회도 만들고 네. 또 총부 기숙사 밥도 많이 얻어먹고 예. 그러셨겠네요. 예,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네요. 예, 특별하게 아마 원광대교와 원불교의 그 은혜는 네. 제가 갚을 길이 없을 정도로 네. 감사히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네. 교단 일이라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오늘 정말 그 워낙 또 교단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웬만한 분들이 우리 휘사님의 교활력이나 또 정말 배품에 은혜 입지 않은 분들이 없을 정도로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군종 교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도와주신 그 은혜가 큰데 아까 말씀하신 그 고추장, 된장 없는 그 상황에서 팍팍 긁으면서 누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 넉넉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다. 부족할 때라도 그 도와주는 그 마음 네. 그때 감동이 된다는 그 말씀을 아마 큰 정말 보감으로 삼고 만나시면 큰절 울리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누님인데 네. 누님한테 빌 때마다 큰절로 하는 분은 그 누님 한 분뿐이에요. 제가 빌 때마다 저는 꼭 큰절 드렸어요. 왜냐하면 누님이 아니라 부모님보다 큰 스승님이시잖아요. 저를 완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침과 그걸 네. 이렇게 대종사 연결해 주신 분이 네. 그 누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누님은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몸으로 그냥 대종사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가장 존경하는 그 누님이시죠. 이야, 원불교와 그 인연 시작만으로도 정말 가슴 설레는 그 이야기와 또 그러한 한 말씀과 한 행동이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인연에게 우리가 전하는 한 행동,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타원님께서는 그러한 집안에서 원불교와 자연스럽게 인연이 되었고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교당, 또 아빠의 도움, 아버님의 도움과 또 할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완고하시던 분이 교당 가서 배우는 게 보니까 쓸만한데 이런 마음을 들게 하셔서 이제 교당과 점점 가까워지셨는데 교당 생활만으로도 충분하셨을 텐데 출가 마음까지 내시게 된 그 출가 서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출가를 하시게 된 마음 먹게 된 그 계기나 동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4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오빠 두 분하고 네. 언니 그 후에 막내로 태어나서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 집에서도 맨날 그냥 어리광만 부리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 그냥 교당에 다니면서 그랬는데 나는 가정에 들어가서는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그때 어릴 때 마음에도 있었어요. 네. 그러던 차에 그 전 기철 선생님이 새로 이제 수직교당 교무님으로 오셨는데 하루는 야 나 총부 가는데 이번에 산초를 땄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같이 가면 어떠겠냐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저 총부 안 가봤으니까 총부 가고 싶어요. 그럼 다녀와라. 그래서 전 기천 선생님하고 둘이 총부를 오게 됐어요. 그때가 몇 세셨나요? 그때 19살 때예요. 19살 때? 네. 네. 오는데 동일리에서 내리시더라고. 네. 동일에서 내려가지고 동산 선원을 먼저 갔어요. 갔는데 그때 원장님이 고산 이웅건 종사님이셔. 네.
그 인사를 드리고 또 원장이 박재권 쌤이시요. 네, 교사 속에서 나오신 인물들이 다 등장하시네요. 네. 박재권 쌤 이제 우리 집안 아줌 고모뻘 되니까 네. 자, 인사를 하고 아 네가 어떻게 왔냐? 네. 누구 집안에서 네가 어떻게 나왔냐? 네. 이제 우리 집안을 잘 아시니까 네. 네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죠. 그래서 총부 구경 왔어요. 그러고는 거기서 이제 그 산초를 좀 드리고 네. 그 이제 총부를 또 가지고 이제 익산에서 그야말로 총부까지 걸어서 이제 그 기처 선생님하고 둘이 이제 네. 가는데 구타원 사님께서 서면 서면 부산 가셨다가 오셨대요. 그런데 서면 교무님이신 김대연 교무님하고 네. 부산진 교무님이신 주타원 윤주연 교무님하고 두 분이 네. 모시고 왔대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거기 총부 식당방이라고 네. 있었어요. 네. 그 방에 가서 이제 큰절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윤주연 선생님이 자는 누구랴? 전무 출신을 하고 나왔어. 아. 기천 선생님이 그러셨어. 아니 뭐 총부 지금 산초 갖고 갔는데, 가시는데 예. 그래요? 그럼 내가 데리고 가야겠구만. 이번에 네. 내가 데리고 가야겠어. 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기로 해버렸어요. 하하하하. 상당히. 네. 따라갈란다고 그랬어요. 네네. 네. 그러면은 너희 부모님께 가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기천쌤하고 집에를 왔어요. 와서 아버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쉽게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저녁에 잘 생각해갖고 왜 꼭 전무신에 해야 하는가. 내일 아침에 사랑에 데려와서 말을 해라. 그러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내려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저는 한 가정의 주부로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네. 우리 아버님이 아무 안 오고 말씀 안 하시고 보시더니 그 정녀가 그렇게 허기가 쉽지 않는 일이다. 근데 네가 그렇게 허겄냐? 정녀는 일생 동안 시집 안 가는 거요. 그렇게 허겄냐? 그래서 예. 만일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네가 어디를 가고 싶거나 그러면은 나는 네가 일단 한 번 나갔으니까 집에서 안 받는다. 네가 가서 죽든지 살든지 너하고는 인연을 끊는다. 그래도 가겠냐? 예,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저 불가에 일자 출가에 구족이 생천이란 말이 있다. 근데 네가 또 가서 그렇게 크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다마는 그래서 우리 박씨 가문에 박보우대사란 분이 전에 20조선 때 있었느라 그런 분같이 훌륭하게 될는지 그러시면서 네가 그렇게 꼭 간다마는 그러면 가거라. 그리고 어떻게 가냐.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장날 남원읍에서 그 윤지연 선생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갔어요. 아. 그래갖고 장날 이렇게 저기 직행 버스장에 네. 만나기로 해갖고는 갔더니 지연 선생님이 오셨어. 그래서 이제 아버님과 인사를 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차에 딱 오르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랬죠. 이쁨도 미움도 다 내게서 나온 것이다. 상대편에서 잘해주고 잘못해주고 그런 생각은 말아라. 네가 잘하면 상대편에서 잘하고 네가 못하면 상대편에서도 못한 것이다. 그걸 네가 명심해라. 그래서 예. 그러고 따라갔습니다. 부산진을. 부산으로? 네.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없는 거. 그렇게 어찌 보면 너무나 순간적으로 지금. 그런데 그 장날 거기는 그때 시골에 버스도 없고 저기 그 추락을 타고 다녔어요. 네네. 추락을 타고 가는데 어떻게 좋던지 네. 우리 어머니는 막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네. 언니도 눈물을 흘리시고 그런데 아이고 이 차가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아. 눈물도 안 나와. 어떻게 좋은지 빨리 가. 그럼 그냥 가벼워지시는군요. 출가하고 이제 나 마음껏 네. 공부한다 생각을 하시니까. 아니 그때 할아버지가 그때도 생존해 계셨습니까? 그때는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근데 2년 전에
사실은 제가 청춘을 나오려고 네. 지금까지 쌓아놨었어요. 아, 2년 전에. 예, 그랬는데 내가 나온다 소리를 듣고 우리 할아버님께서 저것 성씨를 빼라. 호적에서 빼버려라. 저건. 저거는 박씨 아니다. 아이고. 그러셔서 아버지가 그러셨어. 저기 할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사시겠냐. 네. 오래 안 살으시니까 그때까지는 네가 못 온다. 아유. 그러셨다고. 네. 그런 적 있기 때문에 내가 간다고 한 게 아버님 안 맞. 그러셨네요. 갑자기가 아니라 아. 마음이 이미 굳힌 것을 아버님도 아셨고 또 그 기간을 할아버지가 열반하신 네. 때까지 기다리셔서 열반하신 그 이듬해 바로 나왔죠. 네. 그렇게 출가하셔서 이렇게 정말 한 평생을 출가의 삶으로 너무나 거룩한 생애를 사셨고 그 과정에서야 근무하시고 2년 되신 분들이 한도 없고 수도 없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오늘 뭐 날을 세워도 방송이 끝나지 않을 거지만 오늘은 법연이니까 또 두 분이 나오신 것도 그럼 그 과정에서 남중교단 교도님이시니까 남중교단 근무하실 때 그리고 우리 휘사님께서 그렇게 정말 최연소 교수가 되어서 28세, 28세에 왕성한 활동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그러면 남중교단을 다니신 건지요? 아니면 남중교단까지 활동 내역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남중교단 창립 때부터 대학 2학년 때 남중교단의 선교소로 네. 창립이 되었을 때 네. 저 그 묘산 김도융 교수님이 계세요. 네. 네. 이제 그분도 창립 멤버인데 그분이 제 학생 때 우리 강사 하셨어요. 네. 남중교단이 이번에 선교사가 생기니까 네. 청년회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저를 그때 이제 제가 학생 임원이니까 그리고 그때 네 분인가 이렇게 같이 갔었어요. 네. 그때부터. 네. 그 인연이 있어서 물론 성실하게 그 당시에는 못 다녔지만 그 인연에 대해서 네. 그 남중교단에 이렇게 전 창립 멤버로서 이렇게 인연이 맺어졌었는데 네. 그 뒤에 이제 가능한 안 빠지려고 출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네. 그런 가운데 제가 중군기에 중병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네, 하시다가 하다가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로 그 담아둔 그런 교무님이 있다면 두 분이 이렇게 계셨어요. 아, 누구신가요? 네. 그러면 첫째는 이제 아까 전타원 그 누님 말고 네. 그분이 3대 이렇게 교무 하셨던 산타원 고현종 그 대봉도님이 아, 계셔서 얼마 전에 열반하셨던 네.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교당에 좀 등한히한 모습을 네. 뭐 법회 시간에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았던가 발견했던가 네.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네, 네. 왜 늦게 와서 일찍 가고 네. 뒤에 앉았다가 끝나기 전에 가고 그랬으니까 그만 둘 그 생각을 하고 네네. 그걸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그 사실 얘기를 다 했어요. 네. 그런 저를 그 오셔가지고 마음을 돌려놓으신 분이 그 산타원님이셨어요. 그 말씀에. 근데 그분이 그 저한테 그날 안 오셨으면 저는 분명히 그만뒀을 거예요. 아. 지금 좀 무정결이었다든가 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또 기독교를 가가지고 지금 저는 활동을 하고 네. 있든가는 몰랐지. 그래서 네. 진짜 마음속에 가장 그리고 그렇게 늘 고맙게 생각하는 네. 산타원 고현종 그분이 그래서 네. 열반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두 번째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네. 이래 자리를 마련해주고 배려해주고 동의해주고 가르쳐주신 분이 지금 오늘 같이 오신 이 보타원님이세요. 아. 보타원님은 이제 오셔서 네. 한 8개월 후쯤인가 제가 하버드 대학에 교환 교수로 갔다 와서 네. 한 8개월 후에 제가 8월 달 말에 왔으니까 네. 그때 인사드려 처음 이제 뵈러 갔어요 교당에. 네네. 근데
처음 만났는데도 오랫동안 이렇게 사귄 것처럼 반갑고 정말 우리 가족 같이 인사를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따원님께서 그때 너무 되게 반갑게 해주셔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이제 그런 그 뒤에 또 제가 그 교수들 입교를 많이 이렇게 시켜서 남북교당에 이렇게 많이 모시고 왔어요. 그때 한 50, 60명 넘었었을 거예요. 1980년까지. 예, 세상에. 그래서 교수님들이. 처음으로 교수단을 만드셨어요. 그래요. 그때 유명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 정도로. 근데 그 전에 그렇게 많이 제가 데리고 왔는데도 그냥 평단원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보타님 모셔가지고 교수단을 만들어서 첫 단을 만났는데 저를 중앙을 이렇게 맡아서 또 하면서 또 배가 늘어나니까 두 단으로 이렇게 또 이야, 나눴어요, 교수단을. 근데 보타원님께서 저보고 단장을 하나 맡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왜 나는 단장을 안 시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 제가 경감님한테 그러면 이왕이면 제가 잠자는 교도들로 단편성을 좀 해주세요.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승낙을 받고 잠자는 교도 단으로 제가 이제 하기 시작했네. 그게 바로 오늘날 잠자는 교도 요약을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보타님이세요. 그리고 계속 격려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보타님 계시는 그 6년 동안에 제가 교단 최우수상을 4번인가 3번인가 잠자는 교도가 1년에 이렇게 바꿔져서 그 계기나 상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가 원불교 교도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보타원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잊을 수가 없죠. 오늘 그래야 되니. 그래서 보타원님의 그제 마음속에 있는 사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머니 이런 어머니 두 같은 분이 마음. 있었다면 산타원님하고 보타원님을 마음속에 어머니가 늘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 보타님 어떠셨어요? 정말 제가 교무지만 생각해 보시면 교당에 정말 너무 교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교도가 있어서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온다. 너무나 예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모습을 좀 회고해 주신다면요. 정말 그때 이제 윤 교수님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셨다고 교당을 오셨는데 어떻게 반갑든지 제가 반가워가지고 저런을 꼭 단장을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들이 계속 연달아서 그때 당시는 법회 때마다 10명 이상씩 세 사람이 왔었어요. 매주 매주마다 그렇게 오다시피 세상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회를 보고 그러는데 보통 이렇게 연초되어 가지고 단편성을 하면은 그 단에서 안 나가려고 엄청나게 단을 막못 바꾸게 해요, 언제나. 그리고 그동안 몇 년간을 단을 바꾸들 못했대요. 근데 제가 연구 끝에 어떻게 했냐면은 단장을 싹 뽑아놨어요. 단장을 뽑아놓고 자 사람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그때 50단이요. 단이 50단이요? 40단. 그때 당시는 40단 정도. 40단. 네. 40단을 넣다가 다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딱 해가지고 일요일 날그 번호를 오자마자 번호를 주스라고 그랬죠. 하나, 찌뽑기로. 뽑기로 번호를 전부 다 가져가고 그랬어요. 야, 가져가지고 법회에 나온 사람 그걸 다 수합해놓고 그 다음 또 법회 한번더 했어 이제 안온 사람들 끝까지 다 해가지고는 딱 해서 그 번호에 맞춰서 단장 1번에다 다 뒤에다 이렇게 쭉다 놨어. 그렇게 했더니 수원수가 없이 단장이 딱 맞춰졌어요. 그렇게 오고는 이제 우리 윤 교수님 이제 단장을 시켰는데 이 단장을 서로 안 하려고 단장들 그러죠. 그때 당시 그런데 우리 윤 교수님이 그러셔. 교무님 이번에 저는 교당이 제일 안 나오고 말썽 부리고 그런 사람 5명
가르쳐주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교당 제일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5명을 빠서 5명 단장을 시켜놨어. 네. 그랬더니 10명을 채우고 한 단을 또 채웠더라고. 이야, 교활력이 그때부터 엄청나셨군요. 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상을 안 주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단장을 시켜놓으면은 지부책에다가 단원들 전부 다 그냥 신상세를 다 부인 생일이 언제고 부인 애들 생일이 언제고 애들 생일까지 네, 다 적어놔가지고 인사를 챙겨요. 아, 그렇게 교화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아침 교당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새벽같이 가서 전화를 해요. 오라고. 안 나올 수가 일단 레이더망에 걸리면 예, 그 단으로 소속이 되면 안 나올 수가 없게 예. 그렇게 교화 활동을 의사님께서 하셨네요. 예. 아니 그 아까 우리 보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 인연 그 우리 단 일단 인연 되면 그 집 배우자 예. 아이들의 점수를 따야 된다 이 생각이 상당히 실천과 함께 굉장히 크셨던 것 같은데 예. 그 이야기도 좀 나눠주신다면요. 예, 봤을 때 단원만 사귀어 가지고는 네. 교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인 결혼식이 언제 있는가. 아, 결혼기념일. 네. 그 다음에 부인 생일. 애들 매당년 학년. 학년. 나이. 이걸 다 메모를 미리 해놔요. 해가지고. 네. 이게 집에 전화를 오면 신심 없는 교도는 이제 제가 전화 왔다고 하면. 네. 애들한테 없다 해라 이렇게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없다 오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미리 알기 때문에 지금 몇 학년 3학년이지 네. 지금 매우 다니지 공부는 어찌지 네. 그 아들들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부인도 전화 맞아. 받았을 때 전화 네. 받으면 도율이냐 이러면서 네, 이름 말하면서 네. 지금 그렇게 했더니 그런 경우에 아버지가 없다고 해라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가 없다고 하라네요. 그렇게 친하게 되다 보니까 만나게 되고 인연이 돼서 그래서 정말로 생일 결혼기념일 그걸 꼭 챙겼어요. 네. 또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네. 전화를 하죠. 근데 대부분이 갑시다 하면 예 해놓고는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차를 그 집 앞에다 대놓고 네. 그 싫고 이렇게 다니고 그랬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1년 후에 저희 단이 거의 무결석, 법회 출석이 가장 좋은 단이 잠자는 교도가. 그래서 그걸 아마 보타원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다른 교당에서 그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네. 초청해서 이렇게. 단장 중 훈련할 때 아주 모범사례죠. 지금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엄청날 텐데요. 지금은 그래도 챙기기가 더 옛날보다 쉬워졌습니다. 다 핸드폰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는 집 전화해가지고. 직접 가야 하고. 없다네요. 하면 뭐 통화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야, 대단하신데요. 그리고 단법회도 10명이면 10명이 다 와요. 아. 아침으로 오는데. 아침으로 하는데도. 새벽에. 새벽에. 아니. 새벽 7시에 한참 쉴 때, 일요일 날 7시면 한참 쉴 때인데 그때 집집마다 담배파 가자고 벨 누르면 뭐 화내시는 분이랑은 아니, 없으셨어요? 장소를 정해 그리 나오도록 했죠. 장소 저는 새벽에. 그때 당시에 그 남중교당이 1부, 2부 법회를 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부에 6시에 법회를 봐요. 1부가 6시? 예. 법회 보고 7시에 다녀오는 거예요. 예. 6시에 법회 보고 7시에 다녀. 그렇게. 그리고 법회 다 내오고 점, 아침을 먹고 10시 법회를 보러 와요. 그래서 또 우리 시사님이 사회를 봐요. 아 그러면 일요일날 법회를 두 번 보시는 거예요? 네. 두 번. 단회까지 하면 세 번씩. 네. 제가 이제 주 법회를 5번 정도 이렇게 봤어요. 일주일에 5번 법회를 네. 보셨어요? 대학교당 두 번 있죠. 대학교당 두 번. 남중교당 두 번. 남중교당 두 번. 논불대학생회 지도교수님 한 번. 한 번. 일주일에 법회. 야, 법력은 그때 다 갖춰주셨겠네요. 근데 야, 그때 대단하시다. 당시에 출장도 많으신데 외부를 가면은 네. 꼭 토요일날 밤에 안 오면 새벽에 와요. 아. 새벽에 와서 사회를 꼭 봤어요. 법회 사회를. 야, 어디서 그런 교화 열정이 12년 더 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데 상을 안 줄 수 있겠어요? 안 줄 수 없지요.
정말 무기결석 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무기결석 법회를 불러. 정말 한 30 지금 한 38년 정도 무기결석 법회를 본 것 같아요. 38년 무기결석. 정말 살아있는 교화계의 전설이시고 아마 정말 뭐 방방곡곡 그 사례담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방방곡곡 가셨을 것이고 또 그 사례를 듣고 오히려 분발심을 해서 교화 활동에 정말 어찌 보면 우리 교단에 있어서 정말 교화에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신 분이 지금 오늘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사님이 아니신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오늘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그러실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드신 분이 바로 이 보타원님이시. 그런 활동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부탁님이시군요.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잘하셔가지고 네. 제가 늘 감동받았어요. 네. 아마 그 마음이 서로서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껏 교화하시고 또 마음껏 교화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어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법연이고 수많은 인연 가운데 우리 희사님께서는 부탁님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시고 나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부터님은 퇴임을 하신 지도 제법 되셨죠? 몇 년 정도? 14년 됐습니다. 퇴임하신 지가 14년 예, 되셨고요. 14년째. 그러면 출가 19살에 그렇게 출가를 하시고 교육에 임하신 지는 몇 년? 교육 생활 하신 지는 한 50년? 52년도 졸업했어요. 52년도에 졸업을 하셨으니 바로 부교무로. 바로 부교무로 가셨으니까. 예. 지금이 2022년, 70년, 그 가운데 퇴임 14년 빼시더라도 56년. 네. 56년 교육생활을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셨는데 네. 남중교당 이야기는 이제 지금 많이 또 하고 또 앞으로 네. 할 거니까 네. 남중교당 말고 혹시 기억에 남는, 야, 거기가 힘들어서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또 야, 내가 정말 잘했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 남을 수도 있고 수많은 교화지 가운데 여기는 좀 소개를 좀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교화지가 있으시면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많은 교당을 곳곳이 다녔는데 제가 가장 힘들면서도 보람있게 개척교당을 한 데가 네. 서울 장충교당입니다. 아, 우리 서울교구의 장충교당. 예. 장충교당에 처음에 부임했을 때 2층 6세대가 사는 방두칸을 얻어놓았더라고요. 종로교당, 연원교당인데. 종로교당에서 연원이 되어서. 예,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때 그 교도님이 김선원 씨라고 대전교당에서 청년회장을 했어요. 네. 그 부인도 청년회를 다녔고. 네. 근데 내가 대전교당 부교무를 살았잖아요. 네. 그때 인연이 있어. 그래가지고 교당을 하나 하고 싶다. 네. 그래서 마침 거기에 종로교당 다니신 교도 한 분이 그분도 교당을 하고 싶다. 네. 그래가지고 셋이 그 전셋집 200만 원을 얻어가지고 해놨더라고. 아유. 그래갖고 제가 동일이 교문 그때 동일이 교당에서 집을 아래로 내려와갖고 지어가지고 3년, 동일이 가서 3년째인데 동일이 가서 사실은 그 법당이 선원 내외가 있었는데 네. 정법사님께서 신도안 계실 때 세배를 갔더니 네. 또 금년에는 동일이 교당을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다. 네. 저 꺼대기라도 깔고 내려가야 네. 동일이 교당은 앞으로 10년 이상 발전이 된다. 네. 그러시더라고. 네. 근데 그때 제가 부임한 지 1년뿐이 안 됐는데 너무나 막막해요. 근데 예 소리가 안 나오고 아무 말씀을 못 드렸어. 네. 그러고는 와가지고는 회장님하고 상의를 했죠. 아, 이렇게 정법사님께서 말씀 계신 뒤 어른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지 받들어야 되니까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회의를 합시다. 그래서 회의를 하니까 한 사람도 이사 가자는 사람이 없어.
여기 동일이 교당을 진 지가 15년 돼 갖고 인자 빚 갚았는데 어떻게 동일이가 그거 아무것도 없이 거기 내려가서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못합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 제가 무슨 배짱으로 그러면은 기도만 잘 해주십시오. 제가 하여간 빚을 얻든지 하여간 무엇을 얻든지 해서 집은 질 테니까 기도만 좀 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선원에서 땅 100평을 줬어요. 그때 그 지금 현재 교당 자리가 논이었습니다. 아. 그 100평을 줘서 그 100평 자리에다가 교당을 지어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아. 그래서 동일 교당이 그때 완전히 복구를 하고 발전이 됐습니다. 네. 학생, 청년, 어린이. 네. 그때 당시에 그 동일 교당 학생 중에 지금 전문 주신 분이 모경이 교무. 모경이 교무님. 성정진 교무. 성정진 교무. 모찬원 교무. 모찬원 교무님. 네. 네. 아, 그때 당시에. 아. 학생회 다니고 어린이 다고 그랬어요. 그런 어른들이. 네. 그래가지고 3년째 이제 교화를 그냥 제대로 그때 학생들이 한 80명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갖고 그냥 재밌게 하는데 그 서울에서 그분들이 네. 교당을 하겠다고 네. 해가지고 박명지 교무가 와야만 한다. 아하.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아, 장충교당. 예, 네, 장충교당 올라가서 가니까 그렇게 2층 6세대에 그런 집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첫 법회를 보는데 한 열댓 명 오셨어. 그래갖고 법회를 보고 이제 또 그 다음 법회 보고 이렇게 근데 자꾸만 불어나기 시작해갖고는 40명, 50명이 금방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이 좁아가지고 도저히 법회를 못 보게 생길 정도로 네. 그렇게 되니까 어디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도 없고 어떻게 하나. 근데 이상하게 어떤 할머니가 한 분 오시더니만 네. 자기 영감님이 돌아가셨다네 밤에. 네. 그래갖고 좀 와봐달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독경을 하고 근데 아들만 셋이래야. 근데 큰아들을 대신 사람이 이래. 원불교셔요? 그래서 예, 제가 원불교 교무입니다. 그랬더니 네. 내가 군인 갔을 때 나하고 같이 군인 생활한 사람이 원불교 교무라고 교전을 하나 줬대. 네. 그러다고 그 이게 뽀깨 조그마한 네, 그 교전을 네, 이렇게 내놓더라고. 네. 아, 그래서 원불교 어머니가 원불교 교무라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오고 있었다고 그러네. 그리고 초상치고 났더니 자기 그 빌딩이 금호 초등학교 앞에 3층 집이 있는데 네. 3층에 비었다고. 네. 그 교당 좁아서 못 들었던 게 그리 이사하면 어쩌겠소.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때 200만 원에 전세였는지 그거는 100만 원을 올려서 300만 원을 주고 네. 그 호를 얻어가지고 고리 이사를 했어요. 이야, 기적 같은 일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린이 법회를 보고 학생 법회를 보고 일반 법회를 보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저 우자가 범잡는다고 네. 그냥 그때 막 부동산이 막 투기가 벌어지고 막 금방 팔았다 한 때예요. 네. 나도 집을 하나 사야겠다. 도저히 이래 갖고는 교화를 못 하겠다. 새빵으로는 안 되겠다. 네. 네. 그래가지고 어디 집을 하나 봤어. 보고는 와갖고는 동일이 그때 회장님한테 가서 돈 천만 원만 무이자도 주시오. 그러면 몇 년 후에 이렇게 갚을 텐게 좀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그래 봅시다. 동일이 교당에서 너무 애쓰고 내가 교당 그 마음이 있으시니까. 네. 그것도 또 그 처음 데리고 온 그 교도 김선원 씨라고 그분이 뭐한테 무이자로 좀 돈 좀 내놓으시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천만 원 내놓고 네. 또 이제 같이 했던 분 그분이 천만 원 내놓고 그래갖고 돈을 어떻게 모아가지고는 집을 샀어요. 아. 집을 샀는데 사서 나는 생각에 몇 개월 지났다 팔라고. 아. 팔고 또 이렇게 네, 한 번 더 붙여서 팔고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집을 큰 집을 얻고 사겠다. 야, 그런 생각이었죠. 네. 내가
지금 제가 말가 느껴요. 네.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했는데 딱 그것이 못하게 되어버렸어. 법적으로. 아, 법적으로. 그 저 뭐라고 했죠 그때. 네, 뭐. 네. 안 되게 되어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무이자 받은 사람들한테 돈을 갚아줘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하나 그냥 고생하고 있는데 저기 그 금호 초등학교 앞에 집이 났는데 에 급해가지고 집이 굉장히 새 집이더라고. 네. 3층 집이요. 네. 크고 네. 그거를 전매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네. 그걸 사면 좋겠다고 부동산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걸 꼭 가서 본 게 사야겠네. 이미 집은 산 상태인데. 네. 사서 좀 1년간 살았어요. 1년간 사는 상태고. 예, 그랬는데 그 집을 어떻게 살까?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나? 돈 값도 안 해놓고 돈 마련할 걸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내가 회장님께 그 집을 사야겠는데 어쩐대요. 회장님 저 그 융자를 받으면 된다는데 그때 융자가 막히고 안 된 때예요. 근데 그 집이 을지로 한일은행에 지금 잡혀있다요. 근데 나 그 집 어떻게든지 사야겠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럼 영등포에 내가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걸 그러면 은행에 잡혀가지고 그거 할까요? 네. 그럼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 네네. 그렇게 그러면 그 자리가 지금 장축교당이 된 건가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고요. 네. 장축교당 이야기로만 하더라도 지금 너무 네, 그 스토리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네. 집을 해서 옮겨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교당이 학생의 이제 우리 집이니까 네. 학생의 청년의 어린이 이렇게 네. 예, 제대로 네. 교당을 갖추고 그때 교도가 법회 출석에 한 60명 네. 그렇게 네. 나오게 하고 청년들도 그렇게 나오고 학생의 회장감이 없어서 오지가면 종로교당에서 고등학생을 뿌어다가 회생을 시키고 어린이들을 다 이렇게 해갖고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장충교당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쭉 커가지고 부회장하고 회장하고 아유. 교도들이 지금 네.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교화의 역사를 들어보면 정말 무에서 유를 개척하시고 그 한 기관 한 교당이 열릴 때마다 정말 저희들 지금은 느끼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당이 아마 그런 마음들과 또 애환이 다 어려 있고 서려 있는 스토리가 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수많은 교육생활 가운데 장충교당을 처음 개척하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듣다 보니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네 되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 2부에서 만나 뵙고 더 깊게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억의 사진관 순서인데요. 사진과 함께 떠나는 추억 여행입니다. 저기가 남중교당. 예. 네. 그리고 두 분이 예. 계실 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된 훈장증. 광주 근정훈장. 이게 교직자로서 가장 높은 훈장인데요. 아. 예. 대학 교수가 40년 이상 근무는 그 교수가 없어요. 네. 제가 받을 때 유일하게 저 전국 같이 퇴직하면서 네. 저 혼자 받았습니다. 한 명. 전국에서? 네, 전국에서. 고맙고 고마우신 보타온 박민재 교감님. 항상 저를 흔들림 없는 원불교 교도로 만들어주신 보타원님을 친부모처럼 모시겠다는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참다운 보토아님의 아들로서
대종사님의 전법 전사가 되어 자랑스러운 원불교 교도가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일생 교화 현장에서 맺어진 소중한 법연 중에 휘삼님처럼 신심 공신 공부심으로 똘똘 뭉친 가운데 사람을 가장 귀하게 모시고 받던 참다운 공부인으로 늘 교화에 신바람을 불어주시는 휘삼님과의 법연을 최고 행운으로 행복이었습니다. 교육생활하면서 수많은 교도님들과도 인연이 될 것이고 수많은 교무님들과도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수많은 인연 가운데 우리 휘사님 같은 인연과 법인이 되었다는 이 은혜가 구구절절히 편지 말씀 속에서 전해지는 소중한 편지글 감사드립니다.